거의 뭐 낮에는 보이지도 않네요. 순정이 그래. 이때 나온 차들이 BM이든 벤츠든 아 그래 보이는 등 마는 등 있는 등 마는 등 그때는 불빛이 세면 양파 소리가 들어서 지금 고급 차들도 다 세게 나오니까 그냥 다들 땡글 원하지. 아 그때 이거 교환할 때랑 똑같네요? 어, 또 갈 건 다 똑같으니까 또다 작업이 되니까 어차피 그건 보행기 얼마 안 되니까 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이거 막 맞아야 되네요. 아,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라고 참... 얘기를 해야 시도를 할 거예요. 아, 만약 이걸 바꾸게 되면 없어요? 이건 바꾸는 의미가 없어요. 이건 불 들어온 거 아니에요. 어, 반사시켜주는 거 그런 거죠. 빛을 전달하는 거. 아, 아크릴. 아, 보여주실까요? 다른 것도 그래요? 순정차들은 그렇죠. 순정차들은 그렇죠. 빛이 타고 가라고 이렇게. 작동 원리가 나 그거예요? 네. 저기 그래도 아까 아예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. 약간은 보이는데 약간은 작업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제품 가격보다는 인가공비가 더 비싸다는 점 제품은 겁나 비싼데 작업비가 아주 작업이 너무 쉬워서 인건비가 싼 게 있고 예전에 나왔던 차라고 해서 차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이런 완성도 면에서는 예전 차들이 더 좋아요. 그 이후로 나온 차들은 뭔가 테스트나 이런 로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원가 절감이라는 걸 해가지고 좀 많이 바꿔요. 네, 이전 이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죠. 네. 원가 절감이라는 단어도 안 썼을 테고 알루미늄 모든 걸 알루미늄 썼다가 여기까지 굳이 알루미늄이 필요한가 한 부분들은 나중에는 다들 강화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었어요. 대부분. 차주 입장에서는 눈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한데 너 내 차가 더 새 차고 이런데 더 신이고 이런데 더 좋아야 되지 않나 이런데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기분은 조금 그렇죠. 이렇게 상쾌하진 않죠. 근데 사실 뭐 알루미늄 플라스틱도 상관없는 부위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칩 교환하시면 칩 교환이 그 불약하다고 더 센 거 원하시는 분들 이거 다 탈거해 버리시니까 네. 그때 이제 조금씩 챙기면 되지 대신 또 만약을 드렸어 진짜 귀찮은 작업 끝도 안 해요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키가 구멍이 안 맞았는데 때려버리면 키가 망가지겠죠